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된 게임 전문 프로그램 렛츠플레이의 MC 강한나입니다. 렛츠플레이 프로그램은요, 한 주간의 게임 업계의 신소식들을 바로 입수해서 현장감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요, 바로 신작 게임을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당신을 바로 척척박사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게임 프리뷰, 게임 배워보기, 그리고 공략 분석과 게이머 인터뷰 등까지요. 낱낱이 한 게임에 대해서 해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마다 신작 게임도 소개해주고 공략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짚어주니까 아, 이렇게 매력적인 방송은 또 없을 것 같네요. 자, 저 강한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 주간의 게임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리얼플레이 고고고고! 한 주간의 게임 뉴스. 온라인 게임에도 맞박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핫 소식인데요. 손오브이는 용청기를 소재로 한 맞박이 동영상은 한 게이머가 온라인 포털 다음에 최초로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졌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게임이 쉽고 간단한 키 조작만으로 맞박이 모션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게이머들에게 확산되면서 용청기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모플래닛은 네모캐슬의 프리오픈 베타 테스트를 오는 16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모캐슬은 온라인 캐주얼 게임으로 옛날 땅따먹기 놀이를 현대적인 감각과 귀여운 캐릭터, 다양한 아이템,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무장한 점이 특징이라는데요. 이번 프리오픈 베타 테스트는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참가할 수 있으니 어서 서두르세요. 기가스 소프트는 온라인 무역 게임 12지천의 확장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12지천은 완벽한 전쟁 시스템을 바탕으로 광속 레벨업과 빠른 이동성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다소 뒤떨어지는 그래픽 데이터와 초기 가이드 부족이 약점으로 판단, 이번 확장팩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PS2용 과격 액션 레이싱 게임 플랫아웃2를 오는 12월 7일 국내에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아웃2는 레이싱을 기본으로 곳곳에 있는 오브젝트를 파괴하거나 라이벌과 충돌하는 등 액션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카튜닝 시스템을 통해 엔진, 기어박스, 타이어 등 다양한 부위에 따른 부품을 플레이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며 스턴트 모드를 통해 차량 충돌 시 액션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는군요. 이번 지스타 2006에서 최초 시연된 헬게이트 런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게이트 런던의 시공간은 런던에 가까운 미래로 악마들의 침략으로 인해 초토화된 런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어는 런던에서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악마의 마법과 기술의 힘을 얻어 악마로부터 인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유저들이 직접 흉악하게 파괴된 종말 후의 런던을 체험해보길 바라면서 이 게임은 이 시대 최고의 게임들로 손꼽히는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시리즈 개발 작업에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한 이들이 만든 게임이라는 점에서 유저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상 한 주간의 게임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방송 첫 번째 신작 런칭 게임은요, 바로 뿌셔뿌셔 모빌 크래셔, 이름하여 모크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상하 좌우 유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무적 펀치를 날려서 캐주얼 리얼 액션 대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예, 모크는 풀3D 대전 액션 게임으로서 일본의 유명한 아케이드 제작 회사인 세가와 저희 한빛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만든 게임인데요. 이제 저희 게임을 보시면 이제 게임 안에서 귀여운 이제 아바타들이 모빌이라는 로봇을 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게 주요한 이제 핵심이 되는 게임입니다. 저희 모크에 들어와서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모빌들이 게임 내에서 주변의 건물이라던가 버섯 등의 이제 사물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라던가 탄탄한 액션성 그리고 전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직장인까지 이제 넓은 연령층에서 모두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세가가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모크는 온라인 3D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유저들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이용해 상대방과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로봇은 특징에 따라 원거리 공격형, 스피드형, 파워형으로 나뉩니다. 쉽고 재미있게 즐기자가 모토인 캐주얼 게임인 만큼 진행 방법은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방향키와 S키, D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사용합니다. PC 온라인 게임이지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게임을 조작할 수 있어 비디오 게임의 느낌도 묻어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게임의 재미는 화끈한 액션입니다. 상대방과 무차별 난투를 벌이는 것 외에 주변의 건물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만입니다. 건물을 파괴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쇠파이프, 큐빅, 독보섯 등의 아이템을 이용하면 전략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방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변신개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대기방에서 개로 변신한 자신의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한컷 웅크린 무료함을 개성 넘치는 로봇을 이용해 멀리 날려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답을 찾는다면 모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건물 부수는 소리가 정말 실감나지 않던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모크라는 게임에 대해서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서 게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다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 한나와 함께 모크 게임에 대한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머가 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신규 게임에 대한 정보에 목마르셨던 분들, 같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해도 난 남들하고 좀 다르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음 주 렛츠플레이도 빠뜨리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검색창에 렛츠플레이를 쳐보세요.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렛츠플레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